빨간 스포츠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대리운전을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아직도 한 번도 못 타본 차. 실물로 본 적도 인생에 두세 번밖에 안 되는 환상의 드림카 페라리. 오늘의 주제는 페라리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탑11입니다 11위 레이싱팀을 위한 브랜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레이싱 대회에 출전해 자신의 기술력을 뽐냅니다. 자사의 양산 차량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에 가깝죠. 페라리는 약간 다릅니다. F1에 출전하는 레이싱팀의 자금 조달을 위해 만들어진 브랜드이기 때문이죠.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 훌륭한 차량을 지금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은근 사람 감동주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찡하다. 1947년부터 페라리는 5,000개 이상의 트로피를 따냈죠. 12. 페라리가 만들어진 이유. 엔초 페라리가 10살 때 자동차 경주를 처음 보고 레이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후 엔초는 제1차 세계대전에 포병으로 참전 후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다 페리체 나지로를 만나 레이싱 명문 알파 로메오 팀에 입단하게 되죠. 알파 로메오 레이싱팀 드라이버로 승승장구하던 엔초 페라리는 1929년 자신의 레이싱팀인 스쿠데리아 페라리 팀을 창설합니다. 이 팀은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하죠. 알파 로메오는 이 팀을 흡수하고 엔초를 방출하려고 하자 엔초는 과감히 회사를 떠납니다. 이때 알파 로메오는 페라리에게 페라리를 건 회사를 4년 동안 낼 수 없게 회방까지 놓죠. 직접 차량을 개발하는 것에 관심이 없던 페라리였지만 언젠간 알파 로메오보다 훨씬 인정받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7년 페라리를 설립하여 지금의 페라리가 되었죠. 9위 엔초 페라리의 막말. 엔초 페라리는 막말로 유명하죠. 미국 포드사를 가리켜 미국인이 무슨 스포츠카를 라고 무시해서 포드는 걸작 포드 GT를 만들어내고 트랙터를 주로 생산하던 람보르기니에겐 트랙터나 뭘 줄 알지 페라리는 평생 못 몰 거다 라는 막말을 시전해 람보르기니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탄생하죠. 그의 막말 덕분에 세계 스포츠카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페라리의 수석 디자이너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사업가로서 그는 우수하지만 인간으로선 제로입니다 라고요. 8위 페라리의 발칙한 자부심. 자부심이 엄청 강하고 발칙하기까지 한 엔초 페라리의 성격은 페라리 브랜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자신의 페라리를 튜닝한 고객한테 클레임을 걸 정도로요. 이건 근데 주인 거 아닌가? 이것도 뭐라 할게 되나? 세계 최정상급 DJ인 데드마우스가 자신의 페라리 458 스파이더에게 고양이 캐릭터를 랩핑하자 페라리에서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이 간다며 고객에게 클레임을 걸어버립니다. 빡친 데드마우스는 페라리를 팔고 람보르기니를 샀다고 하죠. 7위 엔초 페라리 외질 평행이론. 페라리의 창업주 엔초 페라리는 외질입니다. 아니 왜 축구선수 외질이랑 닮았습니다. 뭐 평행이론이라는 썰이 많이 있습니다. 엔초 페라리가 1988년에 사망했고 메스투 웨질이 1988년에 출생했기 때문이죠. 이건 근데 좀 신기하긴 해. 6위 페라리 로고. 페라리 로고에 도약하는 말. 이 말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유명한 이탈리아 파일럿인 프란체스코 바라카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행기에 바라카의 말이라 불리는 문양을 그렸죠. 종전 후 바라카의 부모는 엔초의 레이스에 감명을 받아 아들이 자주 사용하던 말 모양을 선물로 주었다고 하네요. 이 로고가 엔초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본디는 이 말이 빨강이었으나 추모를 위해 검정으로 배경인 노란색은 엔초 페라리의 출생지 이탈리아 모데나의 상징색 카나리아를 넣었으며 위에는 이탈리아를 뜻하는 삼색이 그려져 있죠. 글자 안에 SF는 스쿠데리아 페라리 레이싱팀의 첫 글자를 따온 것입니다. 5위 집돌이 엔초 페라리. 페라리를 만든 위대한 사람 엔초 페라리. 매우 자유롭고 어디로든 떠날 것 같은 이미지와 달리 엔초 페라리는 여행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네라와 마라넬로의 집과 사무실을 떠난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엔초 페라리는 밀실 공포증으로 유명했으며 비행기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4위 페라리는 원래 빨간색이 아니었다. 최근에 다양한 색상으로 차량이 출시되지만 원래 페라리의 차들은 빨간색으로만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빨간색은 엔초 페라리가 선택한 색상은 아니었죠. 과거 국제 자동차 연맹이 레이싱 대회에 참가하는 이탈리아 차량들은 빨간색으로 출전하도록 규정을 정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탈리아 회사인 페라리는 차량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페라리는 빨간색으로 출시하게 됐죠. 3위 자동차 경매가 최고액. 페라리가 비싼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가 페라리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페라리 250 GTO 이 차량은 자동차 경매가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7천만 달러 하나로 840억 원이라고 하네요. 이 차량은 최고의 디자인으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누구한테 사랑받는 거지? 840억 원짜리 사랑을? 2위 엔초 페라리의 마지막 차량. 엄청난 프라모델과 장난감으로 만들어진 F40. 이 차량은 페라리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이후 10년 단위로 기념 모델인 F50, 엔초 페라리, 라페라리 등 하이퍼카 라인업을 제작했죠. 무튼 이 차량이 특별한 점은 엔초 페라리가 마지막으로 제작한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400대만 생산되었고 대당 40만 달러에 판매되었다고 하네요. 1위 미하엘 슈마하의 전성기. F1을 제패했던 독일 출신의 카레이서 포뮬러 1 올타임 레전드. 현재 활동 중인 드라이버가 슈마하를 보고 자란 선수라고 할 정도의 슈퍼 레전드 미하엘 슈마하. 모르는 사람이 있나? 이 슈마하의 전성기는 페라리 소속으로 경기했을 때였습니다. 10년 동안 매우 성공적인 레이싱 커리어를 이어갔고 그에 따라 페라리는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러한 페라리의 투자는 매우 현명했다고 평가됩니다. 미하엘 슈마하가 페라리 소속으로 F1 대회에서 5차례나 월드 챔피언을 수상했기 때문이죠. 페라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가슴 뜨거워지네요. 정말 나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페라리.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걷게 될지 기대됩니다.